지드래곤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오픈마켓 지면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다양한 매력을 뽐낸 지드래곤 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5명이 아닌 혼자 찾아온 지드래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 모델로 속해 있는 오픈마켓의 지면 촬영 현장인데요. 4.40인 패션 아이콘답게 이번 촬영에서도 멋진 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패셔니스타는 누굴까요? 저희 회사 분들은 다들 옷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다들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스튜디오에만 가도 정말 패션 쇼정을 방불케 하는 많은 멋쟁이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사장님을 뽑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뒤늦게 이런 옷의 재미에 빠지셔서 요즘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요즘 광고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드래곤 씨. 이런 인기를 가장 부러워하는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러워하는 멤버는 겉으로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글쎄요. 아무래도 탑 씨나 저희 빅뱅 모두가 CF를 많이 찍긴 찍었지만 승민 씨가 아직 개인 CF를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승민 씨가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빅뱅은 오는 8일 스페셜 앨범을 발표하고 더블 타이틀곡 러브송과 스킨 라이어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스페셜 에디션 앨범인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대성군의 솔로곡도 수록돼 있고 빅뱅의 신곡인 러브송도 수록돼 있고 또 만우절에 맞춰서 또 스튜핏 라이어라는 곡도 수록돼 있는데 조금 락 성향이 많이 가미된 따뜻한 느낌의 음악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빅뱅의 새 노래에서 만날 수 있는 지드래곤 씨.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TVN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항상 좋은 뉴스만 전할 수 있는 지드래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